something. 이분은 2900점대 아나분, 그러니까 플레죠. 플레와 다이아 사이를 왔다 갔다는 아나를 하시는 분. 아, 이거 옵션 낮추세요. 이거 낮추세요. 이거 지금 옵션 높여놓아서 반대편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. 굴절 옵션 그거 낮음으로 낮추시면 뒤에가 이렇게 막 그 반사돼서, 이 뭐라고 해야 되죠? 굴절돼서 안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거든요. 이거 굴절 옵션 낮음으로 하셔야 뒤가 잘 보입니다. 굳이 중간 이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쓰잘데기 없어. 라인하르트 방벽도 굴절돼서 보여서 게임할 때 전반적으로 굴절 옵션은 중간 이상을 하면 불편합니다. 낮음으로 하세요. 팀 뭔데? 아, 좋아. 별로 쓸데없는 옵션이에요. 게임하는데 도움 전혀 안 되는 옵션. 아, 그래 메시 추궁하고 싶더라고. 파르시던데. 가라. 아, 제가 돌아가다 깜짝 놀랐네. 안에 맥크리스 뭐 있어. 옆에, 옆에 계단 쪽 로도. 옆에 계단 쪽 로도. 일단 우리 팀 조합 자체는 뭐 디바, 자리아, 그리고 루시오 있고. 솔저 조합은 괜찮네요. 3층에 하나 있어요. 아! 맥크리. 이건 수면침 그냥 아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. 차분하게 잘 쏘네. 나 이거 입증 먹을게요. 일단 지금까지는 오. 자, 맥크리. 오! 맥크리 하나 위치 찾아주세요. 폐줌은 쓸 줄 아시네. 아, 이거는 그냥 수면치 안 날리는 게 좋습니다. 디바 같은 경우는 수면치 보고 그 우클릭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디바는 그냥 원거리에서 수면치 아예 안 날리는 게 좋아요. 디바한테는 가까이 있어도 걔가 그 매트릭스 끄다 켜는 그 타이밍 아니면 안 맞거든요. 여기 힐벤 평타 힐벤 날리고 포커싱. 저거 호그하고 금방 메르시 같이 있을 때 힐벤 날리고 포커싱 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아이고 죽겠다. 뒤에 힐키드 있는데. 스킬 너무 막 쓰신다. 이거 수면치 너무 막 쓰신다. 나 예전에 나하고 비슷하다. 저거 석양 금방 보였죠? 석양 우리 솔저가 죽여서 다행이긴 한데 수면침을 너무 낭비하셔. 일단은 저도 좀 지금 고치고 있거든요. 저 스킬 낭비하는 거. 아나가 스킬 낭비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. 특히 수면침. 특히 수면침은 상황이 아닐 때 그냥 막 쓰는 거하고 상황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 써서 빗나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맞출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아껴뒀다가 꼭 맞춰야 될 때 사용을 하세요. 못 맞춰도 되니까 그럴 타이밍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스킬 쿨이 그렇게 엄청 짧은 스킬이 아니라서 막 쓰시면 안 돼요. 수면침 엄청 중요한 스킬이에요. 이럴 때 쓰면 안 돼요. 그냥 쓰면 안 돼요. 저거 맞춰도 지금 가서 포커싱 못하잖아요. 우리 팀이 상대팀 뒤에 같이 모여있는 상황에 저거 수면침 맞춰봤자 어차피 포커싱 안되는데 굳이 저걸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. 거기다 디바기 때문에 날아오는 수면침 막을 수도 있잖아요. 굳이 쓸 필요 없어요. 수면침 일단은 최대한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쿨 돌 때마다 쓰시죠? 수면침을 그냥 쿨 돌았는데 저기 원거리든 가까이든 보인다 그냥 쓰시죠. 지금 안 돼요 이러면. 저런 거 저런 겐지 같은 거 할 때는 겐지 같이 날아다니는 거 할 때는 그냥 평타로는 힐하기 힘드니까 조준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 맞추기가 쉬우니까. 알겠죠? 웬만하면 조준을 안 하고 힐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왜냐면 조준을 하는 순간 아나의 위치가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. 조준을 안 하고 쓰면 아나 위치가 노출이 안 돼요. 근데 조준을 하고 쓰면 아나 위치가 노출이 됩니다. 이게 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. 일자 선이. 조준을 하고 쓰면 히트 스캔 방식으로 바뀌는 대신에 위도우처럼 평타 궤적이 표시가 됩니다. 조준을 안 하고 쓰면 궤적이 안 보이는데 아나 위치가 노출이 돼요. 힐은 맞추기 쉬운 대신에 아나 위치가 노출이 돼요. 그리고 시야 범위도 좁아지고.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힐할 때는 이런 쏘지 마. 지금. 그렇게 쏘시면 안 돼요. 지금 그냥 이렇게 평타 힐 주시는 건 좋습니다.
있죠. 살아 있죠. 제 1인공. 살아 있죠. 조준하고 쏘는 거는 우리 겐지나 트레이서 막 기동력 개 좋은 애들 가끔씩 한 방씩 힐 줄 때, 그럴 때 폐줌이나 아니면 그냥 폐줌으로 잘 못 맞추겠다면 확실하게 조준을 한 다음에 평타 한 방 딱 꽂으면 돼요. 한 방 맞고 봐도 80은 차니까. 피 좀 많이 다르면 두 방 맞추면 되고, 피 한 반쯤 달았으면 그냥 한 방 맞춰주고 딴 데 모시면 돼요. 굳이 풀피 채워줄 필요 없습니다, 딜러들. 어차피 피 금방 달아, 걔들. 이런 거 한 방 맞다 맞춰주면 돼. 굳이 두 방 이상 맞출 필요 없어요. 반피 정도다, 한 방. 개피다, 두 방. 오케이. 딜러한테는 딱 그렇게 쏘시면 돼요. 그 이상 평타, 이 힐을 소모하시면 안 돼요, 딜러들한테는. 만일에 한 세 방 쐈는데 못 맞췄다, 힐 안 해주면 돼요. 걔 무빙이 개쩔어가지고 내가 한 세 방 쐈는데 못 맞췄다, 다른 애 쏘시면, 다른 애한테 힐을 주시면 돼요. 그냥 차라리 그쪽에 탄을 낭비하시면 안 돼, 너무. 오케이, 좋다, 뽕 좋다. 근데 겐지 뒤졌다. 힐? 석양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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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아, 서, 지금 쓰면 안 됐어. 못 맞추는 거였어. 알았다, 알았다. 번 앞에. 로동, 로동. 끌렸다. 끌렸다. 매트리, 매트리, 매트리 뒤에 있지. 호그. 옆쪽 로동. 아, 이건 호그한테 평타 쏘시면 안 돼요. 호그가 평타 뒤에 있는 거 맞는 순간 뒤로 돌아볼 테니까 평타 안 쓰고 수면침 올 때까지 딴 데 시야 집중하다가 수면침 돌아오면 저걸 끊어줘야 돼요. 근데 저 끊을 타이밍 되면 어차피 지금 로도 공 끝났을 것 같으니까 굳이 안 쓰면 됐을 것 같고. 이거 안 와봐. 그냥 힐 못 들어오게. 됐다. 댓글이 2층. 댓글이 오른쪽 2층. 왼쪽 2층. 아, 예, 수면지. 저런 거 수면지 쓸 필요 없어요. 쓰지 마세요. 어차피 저 수면지 안 써도 잡는 거잖아요. 이도도 뭐 여기 뒤에 자리는 뭐 자리 잡기 힘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. 저 메르시 평타 두 방. 한 방 더 맞출 수 있으면 안 되고. 오케이. 수면지 날리지 말고. 그러면 평타까지 수면 좋았는데 수면지 너무 계속 막 날리신다. 에임은 나쁘지 않으신데 스킬 너무 막 쓰신다. 내가 예전에 안 하는 거 비슷하게 하셔. 저도 저거 잘못된 거 알고 계속 고치고 있거든요. 생각을 하셔야 돼. 이때는 수면침을 쓰면 안 된다, 이때는 써도 된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지금 저기 보인다 쏴도, 저기 보인다 쏜다가 아니고 저기 보인다 이거 쏴도 되나? 안 쏴도 잡나? 아, 일단 안 쏴도 잡나? 우리 쏴도 못 잡나? 이걸 다 계산을 하셔야 돼. 쿨이 12초짜리 스킬이에요. 절대 수면침은 짧은 스킬이 아니에요. 쿨타임이 12초나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써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쏘시는 게 좋아요. 아, 궁 버리고, 궁 버리고. 빠지자 그냥. 겐지가 용검 쓰고 나한테 온다, 이건 100% 쏘면 되는 거죠. 생각할 필요도 없어. 겐지가 용검 쓰고 나한테 달려든다, 100% 그냥 맞추면 돼요. 근데 그거 말고 원거리에 있는데 내가 얘를 맞추면 잡을 수 있다, 아니면 잡았을 때 이득을 본다, 맞춰도 이득, 맞추나 안 맞추나 이득 보는 건 똑같다, 이 생각을 하셔야 돼. 맞춰도 이득 못 보는 걸 굳이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. 잡나? 잡았다. 승 먹었어요. 아. 영상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너도 그래 빠졌다. 다음 메일 있어요. 다음 메일 다음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. 아, 뒤 하나, 뒤 하나. 아... 한자 어려운 영웅이에요. 한자 어렵습니다.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. 한자, 한자도 스킬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진짜 중요한 영웅이라서, 특히 갈래 화살이 굉장히 중요한 영웅이라서 에임도 중요하고, 그리고 벽타기도 적재적소로 잘 활용해야 돼서 어려운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. 한조가 안 좋은 영웅인 것도 많은데 잘 쓰면 절대 나쁜 영웅은 아니거든요. 천상계 경기에서 한조 자주 나오는 거 보면 생각보다 잘 쓴 사람들을 생각보다 자주 뽑습니다, 한조. 그렇게 엄청 자주 나오는 영웅은 아니긴 한데 잘 쓴 사람들 충분히 잘 써요.
에너지 맞아줄 사람 없어. 라면 하나 시킬까? 라면 먹을래? 라면 먹을까요? 하 일단 스킬 수면지 막 쓰시는 거 좀 일단은 고치시고 공 쓰는 건 지금 제대로 몇 번 못 봐서 아니다. 아 지금 뒤에 질풍참 겐지필 겐지 빠졌다. 얘네 라인 없네. 아 이거 수면지 날릴 필요 없어. 이거 매트릭스 켜고 있는데 왜 수면지 날리셔. 그리고 지금 맞춰도 이득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. 이런 거 쏘면 안 돼요. 왜 이런 건 수면칩 그냥 아끼는 게 좋습니다. 언제 수면칩 써야 될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수면칩 낭비하시면 안 돼요. 이거 쓰지 마세요. 예, 쓰지 마세요. 수면칩 시프트를 빼버리세요. 그냥 시프트 그냥 빼버리세요. 쓰지 마. 하나 물어줄게. 뒤에 자리야. 하나 도망갔다. 자리야 잡자. 내가 터쳐놨어요. 자리야 잡자. 이거 쓰지 마요. 절대 쓰지 마. 지금 수면제 콜 돌아왔죠? 지금 쓰면 되는 타이밍 아니야. 쓰지 마요. 뒤에 소리 들린다. 겐지 소린가? 뒤에는 한 명 있는 거 같은데? 나 적. 이거 맞. 쓰지 마요. 지금 뒤에 하나도 있는데. 그리고 뒤에 한 명 와 있는 거 같은데? 아까 발소리 들렸는데? 다르네. 쪽 위에 맥골이 있어. 겐지네 겐지. 그래. 도망갔다. 맥골. 아니야 못 잡아. 라인 켜주세요. 못 잡아. 그냥 빠지는 게 나아요. 잘해주고요. 오. 알았다. 맥골 있다. 맥골 다운. 도망갔죠. 거점. 좋아. 디버케어. 자, 보고 있어. 나이스. 자, 찬다. 자, 마크 나가는데. 자리야. 나이스. 힐러. 오케이. 좋았어. 근데 저 석양. 지금 수면치 그냥. 뭐야 저기 자탄 안에다 써버려가지고 지금 겐지 케어 못하고 석양도 케어 못해줬죠? 매트리 다운. 지금 막 너무 막 쓰세요 수면치 계속. 하나 다운. 이거 2층 또 자리야 나 뺄게요. 평타 에임은 좋아요. 평타 에임 나보다 좋은 거 같은데? 나보다 아나 잘 쏘시는 거 같아. 저 아나 평타 개 못 쏘거든요. 지금 먹을게요. 에임은 좋으셔요. 스킬 너무 막 쏘. 예전에 나보다 더 심각하게 막 쏘셔. 내려와. 이봐 수면치 왜 쓰시는 거야? 수면치 쓰지 마요. 힐업 저거 송하나 살려줘. 오케이. 팀 빠진 거 같은데 트레이터. 홀더 찾았다. 아, 상처 있는 거 같아요. 평타 주먹. 퍽. 오케이. 나이스. 좋았어. 힐업. 라인 케어. 야, 나 가까이 오면 라인한 뽕. 아니면 솔저. 라인 아니면 솔저한테 뽕. 원타 버팀 풍 와요, 이번에. 오, 좋았어. 자리야 간다. 오케이. 뽕 솔저 줘. 에임 나쁘지 않으니까 형. 난 강해졌다. 돌격해. 오케이. 좋아. 아, 루슈 비트 수면치 쓰지 마요. 목표. 아이고 우리 팀 궁 썼으면 상대 팀 지금 궁 들어오는 타이밍인데 수면치 쓰시면 안 돼. 쓰지 마요. 쓰지 마요. 제발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 좋았어. 또 수면치 쓰지 마. 수면치 쓰시면 안 돼. 아니 지금 써도 되겠다. 나이스. 아 뭐야 왜 우리 듀오만 풀 안 타? 나머지 다 타고. 나 죽다 와서. 지금 전반적으로 아나 하시는 거 에임은 좋아요. 궁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에임도 좋고.
그 생체 수리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수면침 좀 고만 쓰세요. 수면침 고만 쓰시면 2900점대 계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 계속 하시면. 근데 수면침 너무 진짜 막 쓰셔. 그러니까 지금 그냥 수면침 쿨 돌 때마다 쓰다 보니까 상대방이 공 쓰는 타이밍에는 지금 수면침 한 번도 못 쓰셨잖아요. 상대팀에 겐지도 있고 상대팀에 솔저도 있고 아 솔저야 아니고 아 그래 솔저도 있고 맥크리 3명 있었나? 걔들 궁 쏘는 거 지금 한 번도 채운 적 없잖아요. 항상 지금 걔들 궁 쏘는 타이밍에 수면침 쿨이 돌고 있잖아요. 그러면 안 돼요. 예? 수면침 쓰지 마세요. 가장 좋은 거 뭔지 알아요? 상대방 궁 쓸 때만 수면침 쓰세요. 간단. 상대팀 궁 쓸 때만 거기에다가 수면침 박으세요. 그러시면 됩니다. 깔끔.